르네상스라는 말 자체가 프랑스어로 다시 태어나다입니다. 흑사병과 같은 어두운 중세를 부정하고 그 이전에 찬란했던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로의 회귀를 원하는 시기였습니다.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 바티칸 궁의 천장 벽화 중 일부입니다. 앞서 배웠던 초기 튜더 헨리 8세와 비운의 천일의 앤, 앤 블린의 딸 엘리자베스 1세. To the north, I present unto you Elizabeth, your undoubted queen. To the south, I present to you Elizabeth, your undoubted queen. 영국과 결혼했다고 하면서 결혼을 평생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스토리는 많죠. 특히 여왕의 헤어, 메이크업, 복식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 입었던 여성 드레스 로브라고 하는데요. 고딕의 코트와 우플랑드가 허리가 피트되어 변형된 스타일로 가운 또는 드레스라고 불리고 상하가 따로 분리가 되는 투피스 스타일입니다. 이 로브를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코르셋과 파팅게일이 필요한데요. 허리에 번 롤이라는 쿠션을 받쳐서 더 견고하게 형태를 유지하였습니다. 프렌치 스타일과 스페인 스타일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입었습니다. 허리를 굉장히 가늘어 보이게 하는 시각적 효과를 주는 스토머커입니다. 두껍고 빳빳한 린넨을 여러 겹을 대서 그 위에 실크, 그 다음에 자수, 보석 장식을 한 아주 화려한 부속품입니다. 이 당시 귀족들이 신었던 초핀입니다. 하이힐의 기원으로 이 당시에는 화장실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고 거리에 오물들이 넘쳐났기 때문에 드레스에 묻히지 않기 위해 남녀가 모두 다 착용을 하였습니다. 옆에 시중이나 지팡이가 반드시 필요했고 평민들은 착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양한 높이와 디자인의 초핀들, 남성복은 프루프행, 오드쇼스, 바드쇼스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입는 걸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고딕 때부터 쭉 이어져 오던 프루프행이 또는 영국식 명칭인 더블릿이 계속 이어져 왔고 상의였던 프루프행 기장이 짧아지면서 그 아래에 숏팬츠 개념인 오드쇼스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바드쇼스는 오드쇼스와 같이 착용을 하고 레깅스의 개념으로 호스의 프랑스식 명칭입니다. 고딕 시대의 프루프행보다 르네상스의 프루프행이 조금 더 피트되고 어깨가 좁아졌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짧아졌기 때문에 숏팬츠가 필요해서 오드숏스가 추가되었습니다. 맞주름을 잡아서 굉장히 주름의 수가 많았고 과장되고 인위적인 쉐입의 네크에 장식하는 카라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먼저 시작한
메디치 러프칼라는 메디치 가문 출신 프랑스 왕비가 대유행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냥 통칭 다 러프칼라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코튼이나 마직물이나 실크를 풀을 먹여서 빳빳하게 하여 주름을 잡았고 가장자리에 레이스를 장식하거나 아니면 전체 레이스로 된 러프칼라도 나중에는 등장하였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굉장히 많았던 엘리자베스는 납성물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을 사용해서 결국엔 납중독에 걸려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더욱더 복잡해진 엘리자베스 1세의 복식 착용 방법입니다. 방금 전에 배웠던 범롤 안에 솜을 잔뜩 넣어서 쿠션 형태로 만들어서 파팅게일을 입기 전에 허리에 1차적으로 둘렀습니다. 프렌치 스타일의 파팅게일. 이렇게 상의와 하의가 분리된 투피스 형태였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샤넬이 저 진주 목걸이를 레이어링하는 방법을 오마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르네상스에서 영감을 받은 런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마치 환생한 것과 같은 알렉산더 맥퀸의 2013 FW 오트쿠티르. 자, 레이디 가가가 입은 알렉산더 맥퀸의 앙상블. 근엄한 영국 여왕을 요염한 버전으로 바꿔버리는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크리스찬 디올의 2004년 FW 오트쿠디르. 캐주얼하고 키치한 버전의 르네상스 스타일. 프루프행의 다양한 버전들. 블랙, 아이보리, 와인, 골드 많은 사용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연출했던 발렌티노의 2016 FW 쿠티르. 간결하지만 무겁지 않은 세련된 러프칼라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방가르드하고 초현실주의적인 느낌을 한껏 보여주는 다양한 러프컬러 버전들. 샤나 실크 오간자를 사용해서 굉장히 시스루적인 비친 색깔을 주는 신비로운 느낌의 러프컬러. And I love to be free. To live my life the way I want. To say and do whatever I please. Yeah. And don't tell me what to do. Don't tell me what to say. And please, when I go out with you, don't put me on display. Balenciaga와 크록스가 콜라보한 2018 SS 초핀 버전.